네, 계속해서 세션 발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리틀송뮤직의 박종호 대표님께서 공유 저작물에서 재료 콘텐츠 중요성과 또 정책 제안에 대해서 이 주제로 발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대표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가장 안전한 배경음악 라이브러리 플랫폼 BGM 팩토리를 운영하고 있는 리틀송 뮤직의 박종우 대표 이사입니다. 저희는 2년 연속 배경음악 1위를 달성을 해왔던 회사고요. 자체 제작으로 라이브러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 저희 서비스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의 철학은 바로 작은 노래로 세상을 아름답게 채우는 것이 저희의 철학입니다. 저희의 미션은 창작자에게 배경음악의 자유를 선사하는 것인데요. 단순하게 창작자에게 배경음악의 자유를 선사하는 것이 아니라 ICT 기술을 융합한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더욱더 편리하게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미션에 있고요. 자체 제작 오리지널 BGM IP 서비스로서 가장 안전할 뿐만 아니라 수입에 의존하던 재료 콘텐츠를 국산화 및 수출하는 그런 역할을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어 하는 저희가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저희 BGM 팩토리는 2018년 10월에 설립됐고, 2019년도 하반기에 정식 서비스를 오픈한 후에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으며, 보유 IP는 현재 3만 6천 곡 정도의 IP를 오리지널 IP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는 현재 국내 서비스를 시작으로 일본과 미국에 서비스를 진출할 예정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올해 11월 혹은 12월 달에 북미 서비스뿐만 아니라 일본어 서비스도 여러분들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약 90여 개의 방송 프로그램에서 저희 음악을 현재 사용 중에 있으며,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자체 제작한 오리지널 IP가 퀄리티가 우수하고, 그 다음에 한국적인 K BGM으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음원은 이제 업무상 저작물로 만들어진 오리지널 IP이다 보니까 저작권의 걱정이 전혀 없는 상태의 음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송 프로그램이 해외 진출하거나 그 다음에 국제 글로벌 서비스에 사용되기에 충분한 음악 라이브러리로 인식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라마 하이에나 하이에나 같은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는 이제 이제 넷플릭스에서 이제 넷플릭스에서 여러 여러 가지 가지 요건들을 요건들을 충족시키기 충족시키기 위해서 위해서 저희 저희 음악을 음악을 거의 거의 다다 사용했다고 사용했다고 보시면 보시면 될될것것 같고요. 같고요. 가끔 가끔 가다가 가다가 그그 OST랑 OST랑 BGM을 BGM을 착각을 착각을 하시는 하시는 분들이 분들이 많이 많이 계신 계신 것것 같아요. 같아요. 네, 네, OST는 OST는 말말 그대로 그대로 오리지널 오리지널 사운드 사운드 트랙이고요. 트랙이고요. 네, 네, BGM은 BGM은 백그라운드 백그라운드 뮤직입니다. 뮤직입니다. BGM이 BGM이 영상 영상 한한 편을 편을 제작할 제작할 때, 때, 10분짜리 10분짜리 영상 영상 한한 편을 편을 제작할 제작할 때때 보통 보통 60개 60개 정도가 정도가 들어간다고 들어간다고 해요. 해요. 근데 근데 이이 60개 60개 정도 정도 들어가는 들어가는 BGM을 BGM을 어떻게 어떻게 다다 찾아서 찾아서 어떻게 어떻게 다, 다, 저장을 저장을 해놓고 해놓고 그걸 그걸 이제 이제 영상 영상 제작할 제작할 때때 갖다가 갖다가 쓸쓸수수 있을까? 있을까? 굉장히 굉장히 어려운 어려운 문제입니다.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것들을 그것들을 저희가 저희가 ICT ICT 기술로 기술로 최대한 최대한 많이 많이 활용해서 활용해서 잘, 잘, 추천하고, 추천하고, 그 다음에 그다음에 잘, 잘,
소팅해서 이용할 수 있게 저희가 계속 서비스를 업그레이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저희가 음반을 제작할 때 음원명부터 해서 제목, 앨범명, 그 다음에 태깅까지 사람이 직접 기획하고 기획한 대로 제작하는 음악 공장으로서 저희는 음악 제조업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음악들을 생산을 해내고 있습니다. 저희 그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되게 다양한 고객층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유튜브 크리에이터 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 네, CJNM의 다이아TV라든지 그다음 비디오 빌리지 뭐 이런 MCN 회사들도 실제 저희와 계약해서 사용하고 계시고 그 외에 많은 크리에이터 분들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일 많은 그 고객 중에 하나가 관공서입니다. 네, 관공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정부 부처부터 시작해서 동사무소에 이르기까지 저희 음악을 사용을 하십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장 안전한 곳을 찾았고 국내에 있고 그 다음에 편리한 곳을 찾았기 때문에 저희 플랫폼을 이용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NC소프트, 크래프톤 뭐 이런 이제 게임 회사들을 비롯해서 여러분들 아시는 EBS라든지 뭐 이런 방송국뿐만 아니라 기타 등등의 수많은 대기업들과 일반 회사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가 하고 싶은 거는 회사 소개가 아니고요. 회사 소개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저작권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범위를 굉장히 개인 창작자로만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인플루언서뿐만 아니라 개인 창작자, 그 다음에 정치가, 방송국, 일반 회사 및 종교 기타, 뭐 공공기관, 관공서 뭐 이런 것들도 다 사실 크리에이터 역할을 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디어의 그 우리 사회 모두가 크리에이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창작자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고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작권에 대한 지식이 그래도 예전보다는 조금 더 올라왔지만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음악 저작권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권리의 다발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저작권에 대한 그 굉장히 많은 권리의 요소들이 나눠지기 때문에 가장 접근하기 어렵고 해결하기 어려운 게 바로 음악 저작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보시면 뭐 유튜버뿐만 아니라 최근에 로블록스의 뭐 저작권 침해 소송 사건 물론 이제 합의를 해서 뭐 해결이 됐지만 앞으로 새로 나오는 신기술들 그 다음에 뭐 다양한 뭐 메타버스라든지 AI, NFT에 관련해서 나오는 저작권 문제들이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문제 분석을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미디어 창작자가 사용하는 지식재산권, 바로 재료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에 대해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창작자의 완성된 콘텐츠, 우리가 소위 얘기한 유튜버라든지 영상 제작자, 주로 이제 미디어 제작자들의 완성된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네 가지 분류의 이제 소스가 필요합니다. 디자인이라든지 이미지, 그 다음에 자막을 위한 폰트, 영상 소스와 모션 그래픽, 그리고 BGM 및 효과음 FX 같은 다양한 콘텐츠가 필요한데요. 이게 제 표현은 구슬을 꿰어서 목걸이를 만드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이 모든 것이 저작권에 해당돼서 창작 활동에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면 창작 활동을 저해하게 만드는 상황을 일으킵니다. 근데 저희가 BGM 팩토리를 서비스를 하기로 결정한 굉장히 큰 이유가 있었는데요. 디자인이라든지 자막이라든지 영상 소스나 모션 그래픽 같은 경우는 굉장히 권리가 복잡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약간의 저작권 지식이 있거나 쉽게 저작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플랫폼들도 이미 시중에 많이 나와 있었고, 우리가 그 영상 시제 이전에 이제 그 이미지로 이제 홍보 활동을 하거나 이미지가 주된 이제 텍스트나 이미지를 사용했던 때는 그때 이미 자막이라든지 폰트 문제, 디자인 문제들이 불거진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돼 왔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배경음악과 효과음이었어요. 배경음악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저작권 대리중개인을 통해서 해외에서 수입돼서 사용됐습니다. 방송국뿐만 아니라 기타 등등의 수많은 크리에이터들도 해외에 있는 것들을 갖다 썼죠. 해외 플랫폼에서 개인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다 보니까 권리에 대해서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그 다음에 저작권에 대한 해석을 영어를 또 해외 언어를 또 번역해서 그걸 또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해석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저작권 대리중개의 한계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느끼는 건데요. 사용 용도가 바뀐다든지, 새로운 플랫폼이 나온다든지, 그 다음에 법령이 바뀐다든지, 이런 환경 변화에 따라서 원 저작자와의 계약이 굉장히 애매해지는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원 저작자와의 관계가 굉장히 이제 대리중개 회사로서는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다른 해외 음원 사이트를 보시면 주로 소규모 프로덕션이나 개인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서비스만이 존재를 합니다. 대규모의 B2B, B2G 혹은 직접적인 그 음악을 공급할 수 있는 어떤 포괄적 라이선스 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허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있거든요. 실제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는 사이트에 가시면 다 그런 플랫폼들 역시 그렇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이것들을 사용할 때 위험성이 계속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저희가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문제 제기를 하자면, 이게 해외 사이트를 주로 사용하다 보니까 한국 정서에 맞는 음악이 없었어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저도 영상 제작을 10년 전부터 계속 해온 사람으로서 해외에 있는 사이트에 검색을 해서 영상을 제작하려고 검색을 하다 보면 제가 코리아라고 검색을 하잖아요. 그럼 음악을 말고 이제 영상 소스를 찾으려고 코리아라고 적어놓으면 북한이 나오거든요. 한국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한국적인 콘텐츠가 해외에 찾아볼 수가 많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수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재료 콘텐츠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만들고 수출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BGM도 그렇게 한국 정서에 맞는 음악을 좀, 한국 예능 드라마 이런 거에 맞는 거를 좀 만들어보자라는 생각을 했고요. 실제적으로 해외에 있는 사이트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메일을 보내고 일주일이 지나도 사람들이 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 업무가 중단이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내에 서비스를 제대로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BGM 팩토리 서비스하기 시작했습니다. 소규모 개인 미디어 창작자들 혹은 이제 그 수익 창출이 나지 않는 창작자들을 행동 패턴을 분석을 해보면, 창작 기획을 하고 라이선스 비용 대비 수익을 확인한 다음에 라이선스 구매를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료 라이선스를 구매해서 창작을 해야 불법이 아닌데 라이선스 구매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럼 무료 제조 콘텐츠를 서칭하기 시작합니다. 무료 콘텐츠를 서칭하게 되면 정확한 라이선스를 확인하지 않고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죠. 어제까지 무료였는데 오늘부터 유료로 바뀌면 여러분들 아시죠? 저작권 침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을 개인이 일일이 다 알아서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럼 결국엔 채널 경고가 되고 채널 삭제가 되고 수익 창출이 불가되면서 크리에이터를 포기하게 됩니다. 이래서 재료 콘텐츠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크리에이터가 성장하고 이 창작 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작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확한 저작권 해결과 저렴하고 퀄리티 있는 재료 콘텐츠 구매 환경과 그리고 안정적인 퀄리티 높은 의료 라이선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이런 문제 해결에 저희가 이제 한 가지 실마리를 잡은 것은 재료 콘텐츠를 직접 생산해서 업무상 저작물로 포괄적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가장 안전한 저작권을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직접 판매, D2C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직거래 플랫폼 도입으로 생산자가 직접 판매하는 방식이고 법인이 모든 저작권에 대한 소유가 있고 실제로 저희가 재료 콘텐츠 시장을 만들어가면서 일자리 창출도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크리에이터 창작자라고 생각하면 미디어 창작자들만 생각하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재료 콘텐츠 창작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쪽 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여기에 따라서 일자리 창출도 더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재료 콘텐츠 창작자를 계속 육성함으로써 초기 미디어 창작자가 쉽게 비용을 들이지 않고 고퀄리티 콘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공유 저작물을 확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생각했을 때 수익 창출을 하기 전까지는 창작 시장을 계속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질 좋은 공유 저작물을 공급을 해야 되고 이 공유 저작물을 질 좋게 공급하려면 결국에는 재료 콘텐츠 창작자를 육성해야 되는 또 다른 사람을 육성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창작자가 크리에이터가 IT 기술을 가진 융합 플랫폼을 구축하기가 힘들고요. 그리고 성공시키기는 더 어렵습니다. IT 기술을 가진 회사는 뭐 창작물을 또 쉽게 만들지 못합니다. 창작물을 사려면 많은 투자가 필요해서 단일 기업이 쉽게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로 공유 저작물, 이 공유하는 어떤 시스템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료 콘텐츠를 왜 육성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하면 결국에는 영상 제작자가 창작자가 이제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좋은 영상이 나와야 되고 좋은 영상이 나오려면 결국엔 소스가 좋아야 되거든요. 물론 기획도 좋아야 되지만 거기에 맞춰서 필요한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야 됩니다. 기존에 수입에 의존했던 거를 수출을 하는 그런 어떤 배경음악 수출을 통해서 한류의 영향을 받아 한국적 콘텐츠를 판매가 가능한 상황이 실제로 왔고요. 해외로 우리가 배경음악이라든지 이런 재료 콘텐츠를 많이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와서 굉장히 좋은 소스들을 제공하고 수출할 수 있는 상황이 온 건 사실입니다. 안정적인 재료 콘텐츠는 안정적인 창작의 생태계를 만든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새로운 저작권 창업이 일어나고 새로운 저작권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높은 퀄리티의 저작권 리스크가 없는 창작물을 만들어낼 수 있고 좋은 창작물은 좋은 영상들은 더 큰 수익을 가져다 주고 그 수익이 다시 좋은 라이선스를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게 저희가 생각하는 생태계의 문제 해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과 저희 BGM 팩토리가 이제 실제적인 협업을 할 예정이고요. 현재 공유마당 이제 저희 무료 배포 음원의 플랫폼에 공유마당 서비스를 저희가 플랫폼 안에 탑재를 해서 서비스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유마당에는 좋은 질 좋은 음원들을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급할 예정이고요. 네. 여러 가지 큐레이션을 통해서 공유마당에 대한 어떤 그 홍보 그리고 공유 저작물에 대한 그 다음에 안내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적재적소에 필요한 음악들을 쉽게 셀렉팅할 수 있는 그런 큐레이션도 서비스를 할 예정입니다. 최근에 굉장히 재밌는 게 저희는 폭발적으로 생겨나는 새로운 콘텐츠 기업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저희들이 이메일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예를 들면 옷소링 툴 플랫폼, AI 영상 제작 플랫폼, 자동으로 이제 영상을 만들어주는 그런 플랫폼들이죠. 그리고 오디오 플랫폼이라든지 AR, VR 플랫폼, 메타버스 플랫폼, 뭐 웹툰, NFT 플랫폼 등에서 연락이 오는데
이런 창작물들을 만들거나 창작 세상의 어떤 세계관을 가진 그 공간에서 음악은 반드시 필요한 어떤 소스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음악들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바로 이제 저희 사이트에 있는 음원들과 그 다음에 공유 마당에 있는 음원들이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회사들의 API 방식의 플랫폼에 직접 탑재되는 형태의 음원 공급 방식에 대한 수요를 수요 급증에 대한 것들을 해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지금 이제 REST API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고요. 국내와 해외 서비스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2022년 API 제공 B2B MOU 20건 이상을 체결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굉장히 많은 회사에서 API를 요청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가 이것들이 개발이 완료가 저희가 한 9월이나 10월 달에 완료가 되면 거기에도 이제 공유 저작물을 포함해서 향후에 서비스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API를 통해서 더 많이 공유 저작물을 확산하고 그 다음에 더 많은 좋은 크리에이터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만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고맙습니다. 리틀송 뮤직의 박종호 대표님의 발표였는데요. 현장에서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자, 없다면 저희가 사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받은 질문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지금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에요. 자신만의 100% 창작물로 제작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큽니다. 이러한 재료 콘텐츠를 얻을 수 있는 대표적인 좀 사이트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 뭐 다 잘 아시겠지만 재료 콘텐츠 라이선스를 얻을 수 있는 곳들, 대표적인 곳들이 뭐 셔터스톡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음원 같은 경우는 아트리스트, 에피데믹 사운드 뭐 대표적인 곳들이 있고요. 국내 폰트는 공유 마당에 있는 폰트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좋은 폰트를 이제 이용하시려면 뭐 윤디자인이라든지 산돌 폰트 뭐 이런 것들을 라이선스를 취득하면 하시면 되는데 실제로 이 라이선스 비용이 그렇게 제가 생각했을 땐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이트별로 이제 가격 차이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보통 구독 형태나 이용권 형태로 판매가 되고 있고 한 달에 만 원에서 5만 원 이내에 어떤 그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리에이터가 수익 창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합법적으로 이 라이선스를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공유 마당에 있는 컨텐츠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이 크리에이터들에게 재료 콘텐츠를 구매한 이 라이선스는 영구적인가요? 그러니까 이 콘텐츠 라이선스를 구매한다면 해당 크리에이터가 앞으로 제작할 영상들의 무한히 모두 사용을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희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그 공표일을 이용권 사용일로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용권에 등록되어 있는 그러니까 유료 회원인 상황에서 공표만 되면 평생 그 해당 영상에 대해서는 라이선스를 저희가 보장을 하고 있고요. 업무상 저작물이다 보니까 어떤 특별한 다른 계약의 변경이나 혹은 이제 다른 서비스의 어떤 뭐 법령이라든지 뭐 새로운 플랫폼의 생성 뭐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유롭게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